안녕하세요, 양박사입니다. 양박사가 지금 야간에 산책 중에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자,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따라라라라. 와, 여러분들 요거 어떤 곤충인지 아시죠? 여치인데요. 여치가 지금 연가시를 먹고 있습니다. 오, 이게 연가시가 양박사가 계곡에 살고 있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공간이냐면 여기 그냥 돌담, 그 식당인데 식당 돌담에 이렇게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 연가시가 그리고 이렇게 높이까지 어떻게 올라왔지? 자, 일단은 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턱을 이용해 가지고 연가시 몸통부터 먹나? 아니면 끝에부터 먹는 것 같은데요?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야산에는 요 여치가 굉장히 많아요. 다 먹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맛있게 먹어. 거의 뭐 스파게티 먹듯이, 우동사리 먹듯이. 양박사가 연가시를, 연가시 떨어졌다. 뭐야? 연가시가 맛있나 봐, 얘는. 또 떨어뜨렸다. 다 떨어뜨렸다. 여러분들, 연가시가 여기 있습니다. 양박사가 조심스럽게 한번 잡아가지고, 여치야, 식사하자. 야, 연가시 가져왔다. 마저 먹자. 유튜브 각 좀 뽑자, 이 친구야. 맛있는 거야. 아주 맛있는 거야. 네가 계속 먹었잖아. 자, 여러분들, 여치 핸들링 가능하고요. 양박사가 손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떨어진 연가시를 육 친구한테 주니까 요 또 바로 먹습니다. 연가시가 아직 살아있나? 살아있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댄스, 연가시 댄스 해버리는데? 쩝쩝쩝. 너무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여치야. 자, 연각사가 요 앞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요 친구 어떻게 식사하는지. 맛있게 먹네. 살아있는 연가시가 아니고 지금 물렁물렁한 게 이것도 연가시 사체입니다, 사체. 일단 한 5분 정도 지켜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연가시를 가지고. 야, 어디가? 자, 여치가 갑자기 연가시를 가지고 숨겨 먹으려고 하는 건가? 입에 딱 물고 어디론가 도망가요. 와, 나무도 잘 타고 땅바닥에도 잘 있고. 야, 거기 거미집인데? 이 친구 갑자기. 양박사가 보기에 여기 진짜 거미줄이 많거든요. 하지만 요 친구는 거미줄에 걸려도 탈출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항상 먹이는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특식일 거예요. 양박사도 이렇게 여치가 연가시를 먹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거 진짜 다 먹는데 한 24시간 걸리겠다. 양박사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연가시 살아있는 게 계곡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치가 이제 계곡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추측해 본 결과 요 여치가 먹는 연가시는 다른 여치의 몸에 기생하고 있다가 나온 그 연가시를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다른 친구의 몸에서 나온 연가시를 먹이로 먹는다. 와, 곤충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뭐야, 끝을 먹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몸통에 무슨 잘라먹나? 그리고 굉장히 잘 잘라요. 야야, 그 나무는 왜 먹냐? 끝머리만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손도 씻고 뭐 발도 씻고. 또 어디 가려고? 이제 그만 먹었어? 다 먹었어? 여치야, 다 먹었냐? 와, 연가시를 끌고 또 어디론가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양박사가 야생에서 이렇게 여치가 연가시를 먹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